얼마나 됐지? 작년 12월 달에가 그때 들어와가지고 이제 1년 다 됐네. 무척 컸네. 주말엔 뭐해? 주말에는 아빠랑 놀아요. 뭐 아빠랑은 자주 있지 못하는데 근데 그 엄마랑은 자주 있어, 계속 있어서 좋아요. 제주도 사니까 좀 힘든 건 없어? 힘든 거요? 학교에서 힘든 건 있죠. 학교에서? 아이들 보면은 이제 아들 있는 아빠 입장에서 아 이렇게 막 좀 그런 마음이 가죠. 물어보는 이런 질문들이 너무 귀여운 때도 많거든요. 또 느끼는 게 이제 아 우리 다니엘도 빨리 커서 이렇게 아빠랑 같이 대화 나누고 좀 이런 티키타카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은 평소와는 달리 늦도록 가게에 있는데 없어지기 전에? 어? 애들 잘 이모 다 봐주신다 해가지고 감사하네. 그니까 맛있는 거 사드려야 돼. 그니까 아 근데 빈손으로 우리가 와가지고 우리가 맨날 맛있는 거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끝나고도 그래도 가 있으면 잘 있겠지. 그래 좋아하더라 엄청. 하원시킨 아이들을 지훈씨 이모에게 맡기고 다시 출근한 수정씨. 처음 있는 일이다. 제가 조금 필요로 하는 고객님이 있어서 제가 저의 도움이 조금 필요하. 그래서 이제 애들 맡기고 왔죠. 형아가 애매다. 안녕. 아 형아. 우리 준우가 여기 앉아있어. 그러니까. 일로 와. 아이고 오늘은 늦게 왔네 우리 준우가. 수업 끝나고. 아무래도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손님. 미용하는 동안 불편한 것은 없는지 바로바로 살펴주고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도 줘야 한다. 눈맞춰 웃어줬어? 이제 이모 보고 웃어주지? 그치? 친해졌네. 하나, 둘. 천천히 가. 다니엘이 생각나서라도 더 정성을 다한다. 건강해. 예? 많이 잘한다. 이렇게 요만한 손님 오면 아들 머리 감기는 심정으로 이렇게 아들 머리 감기듯이 이렇게. 너무 예쁘잖아요. 머리도 이렇게 작아. 여기 불편해? 진심은 통하기 마련. 부부의 정성스런 마음과 손길은 손님이 더 잘한다. 준우는 이제 몸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처음에는 사실 이제 여기가 1층이기도 하고 얘가 걷기가 편해 접근성이 좋아서 왔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되게 엄청 친절하세요. 되게 따뜻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이제 큰애까지 데리고.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조금의 배려가 상대에겐 얼마나 큰 도움인지 부부는 누구보다 잘한다. 그 시간. 아빠. 아빠 점수 뭔데? 아니 아빠 점수 뭔데? 아빠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과 처음으로 밤 시간을 보내게 된 아이들. 친화력 최고인 아이리는 걱정이 없는데. 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네 보고 싶어요. 아야. 하고 싶어요. 문제는 다니엘. 무슨 타고 왔어요? 응. 이거 와우기가. 자동차 타고 왔어요. 한 번 먹을 때. 자동차 타고 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우리 리리는 그렇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계속 저거 엄마를 좀 찾아 아빠를. 잘 놀지 처음에는 막 잘 놀. 이제는 말이 조금 통하니까는 이제 의사가 조금 이제 조금 되네. 이 정도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겠다 했는데. 어느새 겉옷까지 훌렁 벗어던지고 이모 할머니 침대를 차지한 다니엘. 뭘 그려? 다니엘 갖고 오기.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건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다.